지금까지 만난 여자친구 몇 명이야? 아, 못 세지. 좋았던 척 한 적 있어? 카메라 돌고 있어? 수염 잘 나와? 민겸이가 지금 수염 기르고 있거든. 클로즈업 한번 해줘. 나 지금 이털 좋다 가릴 때가 아니야. 근데 우리 인터로 뭐 하라 그래? 자가 격리 그 얘기. 아, 자가 격리가 차트아웃이 됐어요. 차트아웃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어. 나도 항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딱 지금 끝난 게 아주 시원 섭섭하지 뭔가? 친구를 하나 떠나보낸 느낌이야. 요즘은 이제 저기 작업실에서 퇴근할 때 보면 홍대 이런 데 다 뜨겁더라고. 뜨거워졌지 애들이. 자가격리는 한 군데서도 안 나오던데.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제 듣진 않아. 진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이렇게 밀릴 줄 몰랐어? 우리 오늘 캠핑 가는 거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두 시간에선 집 밖에 있기? 집 밖에 있기. 밖에서 자기. 근데 지금 내가 싫어하는 거 다 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큰 거 안 바란다고. 제주도로 보내준다는 둥, 뭐 초호화 풀빌라를 빌려준다는. 그래도 우리 단단한 유튜버 이거 마지막인 게 뭐 할 건 해야지. 지금 챙기러 가자. 그래 그래. 아따 뜨겁다. 그래, 여기는 진짜 햇빛이 뜨겁긴 하네.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어? 텐트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이거 텐트 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그거다. 이거 우리가 쳐야 되는 거야? 네, 직접 치셔야 됩니다. 이럴 줄 몰랐지. 뭐라고 뭐라고? 우리가 쳐야 되는데 텐트는 여기서 야무지게 칠 수 있는데 내가. 민겸이가 또 텐트 하나 기가 막히게 텐트 내가 기깔나게 치거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맞다. 16인용 맞다. 텐트. 헛소리 하들 말아. 또 유튜브 구독자들 또 호불라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텐트 칠 땐 또 여기가 중요하거든. 못 박아야지. 제대로 박아야 돼. 박는 건 똑같구만. 고 텐트나 이거 텐트나. 어떤 텐트인데? 고 텐트는 진짜 원타치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돌아가면서 하자. 잠깐이라도 쉬는 게 나으니까 내가 먼저. 일단 텐트를 할 때는 구조 파악이 중요해.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게. 다 했네. 네 일어나. 좀 더 가서 잡아.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럼 너 차례야. 아따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혼자 안 돼. 그래? 내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쪼만해가지고. 이거 진짜 물리적으로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존만하냐? 꼭 붙어서 잘 갔구만? 오늘 애 생기겠는데?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이게 타프지? 원래 아, 몰라. 그냥 하루만 갈 건데 대충 자자. 물이 그거 필요한가? 그러니까 나도 딱 그 생각 중이었어. 물 필요 없어. 하지 말자. 이것도 그냥 덮자. 덮자? 낭만 있는데? 기려? 괜찮지? 오. 자 됐지? 이제 촬영 끝? 고생했으니까 저희 선물 있어요. 불안하다. 와우. 단단. 와. 근데 이거 아 근데 여기서 신기 좀 아까운데? 이거 나 작업실에서 신고 싶은데. 난 입고 해야지. 네. 어때 어때?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지? 완전 단단한데? 단단하네. 좋은데? 나도 입어야겠다. 어 사람이 있는데 난 못 벗어. 난 벗었어 아까 그냥. 그래? 남자친구 있는 여자친구 욕했지. 어이구. 어 잘 어울리는데? 자 단단 보이게 단단. 지금까지 그러면 살짝 되짚어볼까 했던 것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 맞네. 집에서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토겸이의 민박 이런 걸 하려고 했었거든. 어 뭐야? 오! 오! 아 왜 여기 있어? 형! 텐트 좀 쳐주세요! 형! 오자마자 텐트 와 진짜 형 오는지 몰랐어요! 깜짝으로 왔지! 와 아이고 근데 이거 뭐 타프도 제대로 안 치고 이거 이렇게 쳐놨다가 막 비 오고 이러면 난리 나. 기도해야죠.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 폴대가 있어야 되는데 접었다가 피는 그런 거네. 이거는 뭐 요거만 채우면 될 것 같고 이거 약간 당한 기분이. 아 형 근데 얘네만 없었어도 저희도 했죠. 지금 하긴 너네 손이 없지 지금. 뭐 6억 줬으니까 썰 풀고 있어. 잠깐 이거 나도 좀 처음 보는 거라. 형 힘내세요. 심지어 저 멘트까지 던지고. 아빠 구조 파악되면 우리 같이 도와주자. 아 오케이. 아빠 야 이제 진짜 함께하자. 네. 얘네를 잠깐만.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좀 된댔죠? 아 전설의 8월. 오늘 고기도 구워주시는 거죠? 저는
자가격리 나오고 반응은 좀 만족스러웠어? 차트에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오래 있진 못했는데. 네, 네. 근데 이거 딩고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는 만족하는데 딩고는. 아 진짜? 원래... 어 다행이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상황이 좀 오늘 담 그런 거 아니야? 나 돈 안 줘도 돼. 내 것도 가져와. 아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댓글을 나도 봤는데 이게 6억 쓴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 6억 알토가 그리고 이제 막 6억이라고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지드래곤이냐 막 이랬는데 이제 팔로알토 나와버리니까 뿌잉? 이런 사람들 좀 있었는데 맞아.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제 팔로알토가 6억이라고? 아니 스눕독이 3억인데? 막 약간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 스눕독보다는 팔로알토지. 그래서 여기서 밝히자면은 리얼 6억 받은 건 아니고요. 6억 아닙니다 실제로. 닐러가 고기 좀 굽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형. 그냥 구워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저번에 너무 편하게 했어요. 조심히 하고 써. 이제 배드신 찍는 조건. 그 위반인데. 형 혹시 나이가 드셔서 좀 야. 영상 보는데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아, 나 너무 재밌어갖고 한 몇 번 봤는데. 저도 재밌긴 했는데 9번은 안 되겠다. 형 그 뭐 그 회사 이제 하이라이트 거든요. 그거 기분 어떠세요? 이제 이 질문을 요즘 뭐 아무래도 자주 받는데 얼떨떨해. 일단은 나도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제 좀 설레지. 10년 넘게 한 회사에 있다가 이제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 딱히 막 슬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해방됐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제일 큰 감정은 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난 되게 좋지. 이제 진짜 막 활활 타봤다고. 가둠! 오, 저거. 화둔인데? 맞다. 형님 또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저희 애가 요리 잘해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못해요?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카메라 꺼! 단단한 토겸이에요. 사실상 이게 저희 단단한 토겸이의 마지막 촬영이에요. 예. Yeah. 예. Yeah. 일단 와준 팔로 형한테 아, 감사 인사 시원하게 한번 해야지. 팔로 형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몰라 뭐 야식구리한 젠가 같은데? 우정 젠가고 그동안 진행하면서 우리의 리얼 톡을 원하는 거야. 아 오케이 거야. 오케이. 이거 야한 거 아니야? 이거 질문 왜 그런데? 30초간 아이 컨택. 아이씨 이거 이러다가 30초 동안 키스하게 이러면 있는 거 아니야? 야 벌칙 젠가 같은데 이거. 하나 둘 셋.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형 얼굴을 조목조목 뜯어보게 되네. 이럴 일이 많이 없다 생각보다. 기분이 어때? 똑같지 뭐. 맞다. 어, 됐어 됐어. 나름 쉬웠어. 지금까지 만난 여자친구 몇 명이야? 몇이지? 오. 하루에 한 600명 넘을 것 같은데? 구라고? 400명이야? 애쉬 아일랜드 vs 김효은. 술 가져. 술로 주라 했는데? 좋았던 척 한 적 있어? 이거 근데 주어가 안 붙었어? 빈겸이랑. 나랑? 빈겸이랑? 나랑? 어, 원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요? 그 예를 들면 그걸로 하자. 빈겸이가 뭐 들려줬을 때 좋았던 척 한 적 있나? 없어. 없지. 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 앰비션 vs 웨이사이드. 나 잘 뽑지? 원래? 이건 선 넘었지라고 생각했던 순간 나한테. 빈겸이 이 새끼. 이사 갈 때? 어? 이사 갈 때? 어, 이사 갈 때 연이 동으로 이사 올 때 맨 처음에 이제 나한테 아 민겸이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난 그것만 믿고 있었지. 근데 우리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 누가 이렇게 살고 누가 찢어질 것이냐 했는데 어 난 그냥 유카랑 살게. 그래가지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형이랑 살아야겠고 있는데? 민겸이가 또 그런 순간이 있었지. 어, 그런 순간이 그래서 있었지. 같이 살았잖아. 같이 살았지. 어. 실내가 좋아, 야외가 좋아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앞에 주어를 좀 붙여줘. 난 실내. 아 야외는 별로야? 아무래도 추우니까. 따뜻하면? 전 또 너무 더우니까. 형은? 나도 실내. 난 뭔지는 말 안 했었는데. 어 나도 말은 안 했어. 야외는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 아이여가지고 나는 은근히 야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 보이는데 막상 밖에 오래 있으면 그걸 좋아하진 않아. 보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둘 중 누가 더 단단해? 서로 뭐 만져본 적은 없으니 혹시 지금 확인해보고 올래? 아, 근데 또 컨디션에 따라서 서로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야외잖아. 야외잖아. 긴장도 되고.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애매하지 여러분. 조만간 한번 재고 도원 결의를 또 해야 하고. 날 잡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연락해. 뭐 꼭 참가해야 돼? 알지? 너무 수치스러운데? 지금 뭐 있었냐 볼까? 숨겨둔 자식 있어? 나? 아니 근데 아까 4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 정도면 말 못해. 그래? 어, 애매해. 내가 우리 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나도 은주 많이 이뻐하잖아. 은지야. 아 미안 미안. 은지야 사랑한다. 아빠가 많이 사랑해. 니네 아빠가 너에게 엄청 많이 해. 비록 엄마는 없지만 그 400명이 다 엄마라고 생각해. 그래. 편안하게. 엄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겨. 응. 사랑해 은지. 나도 사랑해 은지. 내 전 애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 있었어? 민규 형이 모쏠이잖아. 왜 그래?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여자친구 있었던 척 하려고 그래? 내가 지켜달라 했지? 딩고와 함께 다시 다혜? 다혜 누구야? 그쵸 다혜. 다혜야 사랑한다. 딩고와 함께 다시 단단해지고 싶냐고? 응. 돈 줘. 에이 씨발 돈 줘. 이거 안 주잖아 돈. 뻥이고 네.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나는 뭐 언제든 할 생각 있어. 야야. Yeah, yeah. 근데 단단한 얘는... 거 말고 말랑한 걸로 가자. 그렇다면 좀 말랑한 걸로 가고 매운 거 먹게. 캠핑. 개 같은 거. 캠핑 너네 가자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하자. 우리가 언제 하자 그랬어요. 언제 하자 그랬어 내가. 민경이가 말이 많이 바뀌어 이해해줘. 진짜. 지금까지 단단한 토교미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일 형도. 진짜 고맙고 같이 해줘서 나의 이런 헛짓거리들을 다 받아주셨으니까 수고한 조 PD, 훈민 PD, 백산 PD 헛짓거리 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애미션 실장님 편이 형 수상소감해? 할 건 해야지 해 어 현성이 형 데이토나의 성곤이 형 와주신 팔로알토 형 형 안 할 거잖아 이런 거 아 할 거야 나도 근데 나한테 뭐라고 아니 나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해? 미하 동문입니다 아, 아무튼 뭐 뭐 할 거 하면서 지내자고 바이 바이 고생했어 보느라고 고생도 했어 팔로 형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받아 이제 아유 받아